안녕하십니까? 구글 비전 API, 카카오 API의 서기 및 활용을 주제로 영상을 발표하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김명준입니다. 먼저 구글 비전 API의 소개와 설정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마찬가지로 카카오 디벨로퍼스 API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와 설정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가 끝난 후두 API와 파이썬을 사용하여 간단한 개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필요한 것은 구글과 카카오 계정 VS 코드가 되겠습니다. 구글 비전 API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줄여서 GCP라고 하는데요. 구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모음으로 확장성, 비용의 효율성, 안정성, 성능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지도, 머신러닝, 구글 워크스페이스, 유튜브, 광고, 소셜,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하여 API를 제공합니다. 사진에서처럼 머신러닝 하나에 관해서 비전 API, 트랜슬레이션 API, 스피치 API 등 다양한 API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저희는 구글 비전 API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비전 API는 머신러닝 기반의 이미지 분석 API로 이미지에서 글자를 추출하는 OCR, 얼굴 인식, 색상 분석, 장소 분석 등 이미지에 대한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제품 검색, 문서 분류, 이미지 검색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구글이 제공하는 제품 검색의 예시입니다. 사진을 통해 옷을 분석하여 라벨 값을 저장하고 학습하며 이를 사용하여 다시 제품을 검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글 비전 API의 요금 정보는 매달 각 기능별 1,000회 무료이고 그 이후 1회당 약 1.5달러씩 부과되게 됩니다. 이제 구글 비전 API의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GCP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화면을 만날 수 있으실 텐데, 이제 무료로 시작하기를 누르시고, 네,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활동을 완료한 후에 이제 여기로 넘어오게 되는데, 먼저 결제 수단을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자신의 카드 정보 같은 거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API 라이브러리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비전 API에 들어가서 네, 여기에 사용이라고 뜰 텐데 사용을 누르시고, 네, 아마 이쯤에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라는 옵션이 있을 텐데, 그걸 누르시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서비스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비스 계정 관리에 들어가서, 네, 서비스 계정 만들기로 서비스 계정을 만들어 주시고요. 키 관리에 들어가셔서 네, 키를 추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제이슨 파일의 키 유형으로 네, 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은 구글 비전 API 사용의 준비는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디벨로퍼스 API입니다.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와 연동하여 REST API 형태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API의 종류로는 소셜 통합 API, 비즈니스 API, 인공지능 API가 있습니다. 이중 저희는 로컬 API라는 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API는 지번 주소, 도래명 주소, 우편 번호 등을 사용하여 좌표 정보로 변환할 수 있는 API입니다. 또한 좌표 값을 통해서 지역 정보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며 좌표 값을 다시 주소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워드로 장소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해당 API의 요금 정보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료이며 대신에 하루에 10만 건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 디벨로퍼스의 API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일 텐데, 네, 시작하기를 누르시고, 네, 아마 카카오 계정 설정을 진행해야 하는 페이지가 나올 텐데, 카카오 계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추가하기를 누르시고, 네, 저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위도 경도 이름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네, 정보를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이 웹에 사이트 도메인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저는 로컬호스트 3000을 네,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실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그 서버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네 개의 키를 받게 됩니다. 이걸 활용해서 카카오 디벨로퍼스의 API를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파이썬과 이두 API를 사용하여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 API로 장소 검색하고 웹을 검색하겠습니다. 로컬 경로에 있는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머신러닝 분석을 통해 랜드마크 검색을 진행하고 랜드마크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웹 검색으로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검색을 진행하여 나온 결과인 이 라벨 값을 통해서 이를 다시 REST API의 키워드로 사용하여 좌표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로컬 API 같은 경우 키워드 검색을 통해 45개의 좌표 값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5개의 좌표 값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좌표 값들을 통해서 파이썬, 폴리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 지도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볼 건데, 실습을 진행하기 앞서 여기 아까 들어왔던 API의 세부 정보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API 사용해 보기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구글에서 제공하는 API의 사용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가이드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 기능에 대한 설명과 네, 이렇게 코드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해주시고요. 구글 비전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본래는 환경 변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따로 환경 변수 설정을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JSON 형식의 키 파일의 주소를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준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아까 봤던
코드 샘플 중에서 랜드마크와 웹 검색을 가져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웹 검색을 하는 코드를 실행할 경우에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같은 걸로 보이는 URL들을 선별해 주고 또 비슷한 걸로 보이는 URL들을 또 선별해 줍니다. 랜드마크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 보이는 이미지를 분석해서 이 유명한 랜드마크인 경우에는 구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사용해서 이곳이 어디인지 판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두 개를 사용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이제 랜드마크 검색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랜드마크들을 리스트로 담게 됩니다. 후보지 같은 느낌이죠. 여기서 저희는 랜드마크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검색 못했을 경우에 웹 검색을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배열로 담은 랜드마크의 개수가 0인 경우에 이제 MT 라는 문자를 출력하고 이제 네, 웹 검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건할 필요 없으니까 리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라이브러리, 폴리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좌표를 지도에 표시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랜드마크스 0.locations 왜 이렇게 되냐면은 저희가 받은 랜드마크 API로 받은 랜드마크스의 정보가 이제 JSON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위도와 경도를 찾아야 합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 저희는 0번째에 있는 걸 중심으로 지도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ongitude를 하고 줌 스타트를 통해서 확대된 지도의 크기를 14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폴리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중심이 되는 지도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샘플 코드에서는 지도에 대한 설명과 이제 위도와 경도를 프린트하고 있는데 팝업 변수를 이게 지도에 나타난 정보가 팝업이랑 툴팁인데 팝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르면 해당 태그를 누르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여기서 랜드마크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여기 이 랜드마크가 어떤 랜드마크인지 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팝업 창으로 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함수를 통해서 이제 아까 만들어 뒀던 이 지도에 태그를 네,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b.html이라는 파일로 네,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도에 태그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이제 랜드마크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웹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웹 라벨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우리가 전 처리를 한 샘플 코드에서 전 처리를 한 클라이언트와 이미지 네, 요거랑 요거 두 개의 변수를 넘겨줘서 이걸 다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정도를 추가해 주고 라벨.라벨이라는 변수를 리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웹 검색을 진행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라벨.라벨이라는 이 변수에 이 키워드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웹 검색과 랜드마크 검색은 완료가 되었고요. 웹 검색을 한이 키워드 웹 언더바 라벨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카카오 API를 통해서 좌표로 다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워드를 넘겨줘서 이 키워드를 통해서 다시 이 지도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겠는데 API 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카카오 디벨로퍼 중에서 이 REST API 키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URL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키워드 검색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네, 이런 URL을 붙여넣어 주시면 됩니다. 리퀘스트를 통한 이 HTTP 연결의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이면 잘 갔다는 신호죠. 이러면은 응답받은 카카오 API의 JSON 파일의 제맨 앞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JSON 파일의 헤더가 도큐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닐 때는 잘 왔다는 신호였겠죠? 아까처럼 똑같이 이 0번째에 있는 걸 뽑아서 지도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의
최대 45가지의 정보를 발급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 중에 5가지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카오 API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게 됐고요. 한 가지 더 여기서 폴리움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서클이라는 걸 통해 반경 해당 좌표에 반경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있던 것처럼 웹.html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키워드 검색 같은 경우도 키워드를 검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확한 좌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강, 바다 이런 걸웹 검색을 진행하게 되면은 라벨 값으로 뭐 산, 나무, 물 이런 게 나와서 이런 걸로는 좌표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좌표 값이 들어갔을 때 오류가 뜨게 됩니다. 이럴 때는 따로 예외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코드 작성은 모두 끝이 났고 이제 터미널을 열어서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요. 네, 이순신 장군 동상 사진. 그다음에는 우리 아주대 사진. 그리고 첨성대 사진. 네, 그리고 이건 에버랜드 나무 사진인데 이걸로 한번 검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첨성대라는 랜드마크를 확인하고 위도와 경도를 출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여기 map.html 파일이 생겼고요. 이거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저희가 바라는 대로 이 첨성대의 지도의 표시를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팝업을 누르면은 첨성대라는 이름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이순신 장군 동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첨성대랑은 다르게 엄청 많이 뜨는데 다시 한번 이거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광화문 삼거리 세종대왕 이 근처에 뜨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진 내에서 랜드마크를 인식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근처의 좌표도 함께 이렇게 좌표로 변환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계천,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 광화문 광장, 또 국립고궁박물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다음엔 이제 아주대학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 검색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대학교는 랜드마크가 아닌 탓인지 MTA라는 저희가 아까 프린트해둔 MT를 출력하고 웹 검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설정한 이미지랑 같은 이미지를 이렇게 URL을 출력하게 되고요. 이제 10가지의 디스크립션을 하게 되고 비슷한 이미지 또 이렇게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카카오 AK 다음에 한칸 스페이스가 있어야 하네요. 이제 정말로 지도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2고요. 맵.html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대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했기 때문에 이제 아주대 병원이나 아주대 근처에 있는 곳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원을 통해서 반경을 표시했기 때문에 잘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에버랜드 나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에버랜드 근처에 찍힌 거 보면은 네, 또 정확하다면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실습을 마치고 또 이상으로 카카오 API와 구글 비전 API 그리고 파이썬을 활용한 실습 강의를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